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다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상상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비록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컨택으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2003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우리 교육부에서 또 교구 사역과 비서실 사역을 거치고 2010년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 또한 공부도 하고 또한 교회도 맡아서 섬기다가 이번에 정말 뜻밖의 부름을 받고 지난 8월에 귀국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갖고 지난주부터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반반씩 나누어서 제가 3, 4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교회는 오늘 첫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마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아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아람 전사님 그때 청소년 사역할 때 같이 있어서 같이 행복한 저는 행복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어땠는지 같이 사역을 하며 또 학생으로서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점령위기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한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어제는 또한 주목자 사역에 한번 참가를 해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을 그렇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이 되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희 가정이 특별히 특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감사의 노래십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제목에 우리가 오늘 주제가 질그릇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래라고 하니까 좀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딘지. 그 고등학교에서 기독교부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활동이었는데 중창단 이름이 중창단에 들어가 활동을 했는데 중창단 이름이 SCS라고 하는 아직 SES가 등장하기 전에 이름입니다.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분, 그 세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SCS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선배님에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Super Christian Singers. 이름 멋집니까? Super Christian Singers.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크리스천이 슈퍼 크리스천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등단하러 나오는데 어느 전사님이 정진호 전사님인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오늘 다섯 번째 설교시군요. 그랬더니 옆에 하람 전사님이 목사님 슈퍼 크리스천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슈퍼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과연 있을까?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그런 인물이 있는 것일까?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아무런 눈물과 슬픔도 없이 그렇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후보가 있다면 혹시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를 보면 출애굽을 인도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했죠. 모세만큼 슈퍼크리스천의 어떤 후보에 들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세는 너무나 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슈퍼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개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슈퍼크리스천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의 겹계에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택한 그릇치고는 너무너무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아니고 거의 30여 년 동안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괴로웠고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 그도 슈퍼크리스천이 아니라 그저 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사자, 불을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또한 기도하면 비가 내렸던 그 엘리야도요.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하고 다운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와 비슷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영어 단어 휴먼이라는 단어가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흙입니다. 흙에서 바로 이 휴먼, 즉 인간은요 흙에서 지음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인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복음의 가치라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귀중한 것을 금그릇이 아니라 또한 질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거죠. 질그릇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평범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었던 값싸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거죠. 너무나 보편적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금이 가고 깨지고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질그릇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고와 질병과 고난과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금이 가고 심지어 깨져버리고 많은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질그릇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본교회에 이제 유튜브 라디오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감사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지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젊은이 교회니까 아직 아기를 갖지 않았죠. 결혼을 아직 못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때에 아기를 낳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불임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부부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시술을 했습니다. 신간 시술을 했는데도 유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었을까요? 다른 부부는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1.5kg에 낳았어요. 여자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한 그래도 두 살 정도 되면 엄마 아빠 말을 하거든요. 세 살이 돼도 네 살이 돼도 말을 못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연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린 거예요. 췌장암이 걸리셔서 어머니가 먼저 가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취약하고 약하고 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금그릇이라서 어떠한 역경도 다 피해가고 고난을 만나도 나는 끄떡하지 않아. 정말 나는 슈퍼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금그릇처럼 되려고 좀 스펙 좀 쌓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좀 쌓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은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그릇이면요, 거기에 음식이 담기면 사람들은요,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보다 그릇을 먼저 주목하게 될 겁니다. 야, 이거 금이야? 진짜 금이야? 야, 이거 얼마짜리야? 그릇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릇 자신도 자기가 너무 귀하니까 그 안에 보배가 담기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금인데 뭐? 내가 금인데? 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주인 입장에서 금그릇이 귀하긴 한데 너무 귀하니까 잘 쓰지 못해요. 주인도 그릇을 잘 어디 고이 간직해 보관을 해둡니다. 간혹 어떤 일에는 쓰겠지만 평소에 잘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질그릇은 비록 흔하고 값쌀 수도 있어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즐겨 사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더 환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주님은 질그릇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위대한 인물들 쫙 등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금그릇일까요? 하나같이 그 당시에 변방 저 북부 시골 갈릴리에 어부하던 사람들, 어부로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소위 듣보잡이에요. 내가 사도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만한 사람들, 이름 얘기하면 누구?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이에요. 아주 평범한데요. 근데 평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전략은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항상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하고 금그릇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배운 것이 없을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후임 담임으로 청빙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걱정해 주셨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아, 저도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뭐 교회 규모며 뭐 사역이며 유목사님의 그 설교와 막 비교될 것을 생각하니까 막 이 눌림이 돼가지고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깨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좀 솔직하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6월쯤에 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를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 우연히 듣고 맞아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진짜. 이분 정말 통찰력 있으시네.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아 주님은 왜 나를 부르신 걸까? 뭐 제가 큰 교회 담임해 본 적도 없고 중형 교회도 아니에요. 이민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뭐 책을 써서 유명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왜 부르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하나를 알았어요. 아, 주님이 그 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나 같은 듣도 보지도 못한 답 뒤에는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뒤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나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아, 이것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2013년에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셋째를 낳고 한 달 뒤에 하혈을 했는데요. 이 하혈이 그냥 하혈이 아니라 막 피가 막 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이 미국 응급실은 너무나 이게 느려가지고요. 잘 봐주질 않아요. 3시간 넘어가니까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급하게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피를 많이 흘리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실 들어가 저는 문 닫히고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남편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절망감이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요, 이 삶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오늘 편에 의하면 질그릇 것 같은 존재구나. 막 그 절망 속에 또한 주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욥의 고백이죠. 주신 저도 요하시오. 취하실 저도 요하시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 고백과 함께 질그릇이니까 약하니까 주님 그런데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은 저의 평생에 주를 붙잡는 또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김태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이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소아 외과 전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수 있느냐? 꼭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그럴 때 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걸 또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못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또 들었어 또.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는지 전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게 된 것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분이 의료 선교사로 가시게 돼요. 근데 한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수단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오늘 몸이 좀 불편한 거예요. 몸이 좀 뻐근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파킨슨병이라. 게다가 외과 의사가 파킨슨병이면 이제는 아니 선교사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파킨슨병을 주십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전쟁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분을 보지 귀하다 싶어서 이제 초청 강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증을 하기 일주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저 깨어진 그릇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저 못 쓰시잖아요. 저는 깨어진 그릇인데요 뭐. 시편 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아, 그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실력 때문에
나의 스펙 때문에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깨어짐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신 거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너무 또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박부영 목사님께서 이 책의 서평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오래된 그릇, 실금이 가고 이가 나가고 어떻게 보면 사실 버려야 할 못 쓸 그릇인데 그것을 내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못 쓸 그릇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는요 뭘까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은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그릇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나는 금이 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못 쓰실 것 같아. 젊은 나이에 나는 벌써 글렀어. 나는 뭐 금그릇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난 정말 흙수저에 그냥 질그릇 그 자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자격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격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주님은 질그릇을 택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두 명의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슈퍼 크리스천 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풍랑을 만나든지 뭐 뱀에 물리든지 그냥 막 직진에 나가는 거죠. 그냥 막 쫙 나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너무 근심이 되고 눌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아주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사도 바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둘 다입니다. 둘 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살아가시다가 힘들어서 지치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 난 글렀나 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기뻐하며 소망으로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고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8절 9절에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해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방의 상황들이 나를 다 그냥 둘러싸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상황. 그런데 싸이지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요. 어쩐 때는요 죽은 자가처럼 보여요. 완전 삶의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며 가난한 정말 거지와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것이 사도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질그릇의 찬양이요 노래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죽임 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음에 있을수록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 생명과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생명이 더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너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한 주께서 쓰시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감신대를 졸업하시고 어머니는 총신대.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가 만나서 감로교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 어쨌든 됐습니다.
군복을 섬기시고 제대하셔서 1977년에 이 강남 지역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강남은요 개구리가 울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개구리가 울었던 곳이 이 강남 그 삼성로 지역. 지금 막 코엑스 있고 막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딸을 셋을 두셨습니다. 7살, 5살, 3살. 만으로 3살이니까 참 어린 아이지만 딸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개척 교회를 한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있었는데 1978년 4월 20일 부활절이 좀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막내가 3살이었지만 참 똘똘했어요. 부모님께 어버이날 노래도 불러드리고 부활절 찬양도 불러드리고 참 귀여운 딸이었는데요. 이 딸과 이 세 딸이 친구들과 함께 이 사택 건너편 길을 건너서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막내가 그 3살짜리 막내가 이제 둘째 언니에게 과자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거북이가 붙어있는 어떤 과자가 있었나요? 50원입니다. 지금 50원짜리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50원짜리. 뭐 그 당시 가격이 꽤 뭐 나갔겠죠? 근데 마침 둘째 언니에게 그 돈이 있었어요. 50원이.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이게 11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11조를 가르쳤으니까. 아, 11조로 과자 사먹을 수는 없다. 내일 예배 때 드려야 되니까 미안해. 못 사줄 것 같아. 대신에 엄마가 오시면 이거 사달라고 꼭 얘기할게. 그러니까 막내 그 주애가 기뻐가지고 엄마가 언제 오시나 신방 나가셨는데 돌아오시면 과자 사달라고 해야지. 가게 문을 나가자마자 둘째 언니 손을 잡고 나가다가 길을 보자마자 탁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남은요 한참 개발을 하던 때였습니다. 덤프트럭이 빠르게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었던 때 한 운전기사가 덤프트럭을 몰고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건너는 것을 보았지만 너무 빨랐기 때문에 차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수십 미터를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둘째 언니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가 이 막내가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5세 여자아이에게 죽음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죽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지 죽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막내가 숨을 쉬지 않지? 왜 눈을 뜨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즉시 주의 품으로 데려가신 거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오시고 부모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그 막내를 보려고 갔는데 외할머니 막으셨어요. 보지 마라. 보지 마. 그 왜 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보면 너무 힘들까 봐. 보지 말고 그냥 엉덩이면 툭툭 치고 보내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엉덩이만 두드리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셨지만 딸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평소에 아이들 세 딸을 놓고 찬양도 많이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막내 딸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26장 저 건너편 언덕에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와 함께 살리로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 좀 울린다. 딸을 잃은 엄마가 힘들고 너무나 아프지만 믿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딸을 위해 또 주님께 믿음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질그릇에 깨어진 질그릇의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사고의 충격으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수도 있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 사고를 낸 그 운전자는 원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풀어주죠. 좀 놓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장도 젊은 나이에 좀 아이들 살려보라고 많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속도를 좀 내서라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뭐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아이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운전수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978년에 3천만 원이면 지금으로만 상당히 큰 금액일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마음을 주셔서 그 당시에 개척교회 했으니까 하나님께 전에 주님께 드린 거예요. 50원 11조가 아니라 3천만 원. 아니, 너무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피값을 주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셨어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한 성장케 하시고 많은 교인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연 이 부모님은 슈퍼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감사하게 잘 넘어가긴 했지만 두 분이 눈만 마주치면 우시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 생각 때문에 그냥 잠자리를 같이 못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보냈을 때에 누님이 둘째 언니죠. 둘째 언니가 꿈을 꿉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엄마 아빠 꿈에 막내 동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죽은 막내 동생이 꿈에 나왔어요. 휘옷에 날개 있는 옷을 입고 평소에 좋아하던 빗을 들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공중에 탁 떠 있는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박박 다 깎았고요.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예요. 남자애. 모습은 그 동생인데 성별이 바뀌었어. 그때쯤에 어머님이 임신을 하신 걸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귀국해서 몇 주 뒤에 막내 주의 누님이 묻힌 곳에 아버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속으로 이제 누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한국에 왔어.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어디에 쓰실 때가 있나 봐. 누나의 생명 대신해서 두 배로 살게. 아니, 그 이상 살게. 누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그 이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면서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어린 셋째 누님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아마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 안에 영원한 예수 생명이라는 보배를 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질그릇이기 때문에 울어야 하고 아파해야 되고 어쩌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울거나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이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가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보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구나. 사도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의 이 질그릇의 노래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꾸 이 질그릇을 어떻게 좀 바꿔버려. 이 질그릇을 좀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정말 누가 봐도 참 멋있고 대단하다. 야, 이 그릇 정말 야 누가 봐도 탐이 난다 라고 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긁히고 깨지고 금이 가서 세상적으로는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근데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금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질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번 소망을 향하여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수 감사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 질그릇임을 한탄하며 또한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을 즐겨 사용하시며 자랑하고 싶고 또한 내놓고 싶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환히 사방으로 비춰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평생토록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구별하여 주수감사 헌금으로 또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성경 헌금으로 또한 목적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 구별하여 쓰시고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버리지 않아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게. 주는 나의 지팡이, 주는 나의 막대기,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선한 목자 교회,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들인도 하시도다. 나는 주의 어린 양, 나는 주의 어린 양. 주님 언제나 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 주는 나의 지팡이, 주는 나의 막대기,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눈가로 나를 들인 너 하시도다. 나는 주의 어린 양, 나는 주의 골짜기도 나는 두려워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른 초장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 주는 나의 지팡이, 주는 나의 막대기,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하리라.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사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보배를 담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